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. 뭐 이런 논란이 어떻게 알아? 옛날에 기생을 그런 거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. 10명 정도로 그 각 여관 주인들이 우리 시험을 이제 1년하고 시험을 봅니다.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만점이 돼야 아 니는 자격이 있으니 오늘 저녁부터 공부 안 하고 오늘 저녁부터 돌 버리러 나가라 하는 자격증을 줍니다. 돌비석. 돌비석이 네. 거기에 어떻게 이름이 다 적혀 있을까요? 기생 이름이 딱 적혀 있어. 뒤에는 오야지 이름이 적혀 있어. 예, 예.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전부 여자이면 기생들. 우리가 이제 국방하고 오면 그 이쪽 이제 두 번째는 들어가 이제 자는 사람 이제 몸팔로 들어가는 호텔로 다 데려가고 우리는 못 됩니까? 우리 몸팔로 다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금반이라 하는 걸 저가 바지를 만들었어요. 바지를 예 우리가 달고 이제 옷을 달고 다녔어요. 달고 다니면 이제 아 그 바지를 달면 이제 금방 기생이구나. 아 자들 몸팔이 이제 구별했는데 검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. 몰라. 아깝다는 얘기. 좋다는 건 얘기도 모르고 좋다는 얘기. 좋다는 얘기를? 춤을 잘 췄죠. 그러니까 춤선이 진짜 아름다웠죠. 그 당시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금도라고 그랬거든요. 앞에 이런 성을 빼고 옛날 어른들은 그냥 금도 금도라고 불렀는데 금도는 춤추는 걸 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그랬거든요. 옛날 어른들도. 후손들이 싫어해요. 후손들이 자기 할머니가 또는 자기 어머니가 기생했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.